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신미지 간사입니다. 믿기 힘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날이 4월 22일인데요. 바로 어제 스리랑카에서 부활절 폭발 테러가 있었습니다. 사망자도 많고 다친 사람들도 많다고 들었는데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분쟁 전문 저널리스트 이유경 기자가 한국에서 접하기 힘든 아시아의 생생한 소식들을 전해주는 순서, 이유경 기자의 현장에서 온 전화입니다. 현재 인도에 계신 이유경 기자님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경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유경입니다. 네, 기자님 인도에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델리에 있습니다. 아, 네, 기자님 어제 그 네. 스리랑카 상황 어떻게 지금은 네네. 진행되고 있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네, 다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이제 동시다발 폭탄 테러가 있는데 네. 사상자가 아주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네. 지금 최종 업데이트가 262명까지 나왔고요. 네. 그리고 이제 450명 부상자 수치가 이제 그전 부상 수치인데 지금 더 될 것으로 이제 500명 보이고요. 네. 지금 더 우려스러운 게 네. 어제 2시간대로 인데요. 예? 반다라나이케 그 스리랑카 국제공항이 있어요. 예. 그 공항 근처에서도 폭탄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것을 그 공항 근처에 있는 공군기지 안전 그 통제지역에서 무사히 이제 안전하게 제거했다고 하는데 예. 굉장히 지금 굉장히 우려스러운 사인으로 읽히고 네. 있고요. 네. 이미 어제 이제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요. 8곳에서 폭발이 네. 있었는데 네. 대부분이 이제 스리랑카에 보면 이제 성당 카톨릭 신자들이 있어요. 예. 그 성당 시설이고요. 네. 굉장히 그 럭셔리한 어떤 호텔 예. 그 세 곳에서도 이제 있었고 그래서 총 8곳에서 있었는데 네. 이게 굉장히 좀 혼선과 헷갈림을 야기하려는 의도가 저는 이제 굉장히 읽힙니다. 종교 시설 그러니까 그 기독교 네. 소수자 시설만 겨냥하면 이게 분명히 아. 그 소수자 종교 소수자를 겨냥한 거다 이런 메시지를 전한 어떤 테러 공격이 되겠고 예. 그다음에 이제 호텔이나 이렇게 이런 시설 뭐 공격을 하면 이제 뭐 투어리즘 타격이라든가 네. 아니면 이제 국가 시설을 공격하면 국가의 어떤 뭐 인프라를 공격한다 이런 어떤 뚜렷한 메시지들이 이제 보통 테러 공격이 나오면 있는 그 경향들이 뚜렷한데요 네. 이번 스리랑카 공격 같은 경우는 그게 다 섞였어요. 아. 그래서 제가 읽는 거는 이 공격자들이 예. 제가 읽는 거 이건 이제 사견이긴 합니다만 제가 예. 읽는 거는 이런 혼선과 헷갈림을 보다 더 극대화하려는 그 의도가 너무 분명히 보입니다. 보이고 그런 정도로 굉장히 잘 조직화되고 규모도 이제 꽤 있을 것을 추정이 되고요. 네. 그래서 지금 수사가 진행된 상황에 근거해서 예. 그 세 명의 다른 게스트가 예. 그 호텔 세 곳이 공격받았잖아요. 예. 세 곳에 같은 이름으로 그리고 같은 신분증을 사용해서 체크인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 분명히 신분증 위조를 한 것으로 됐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13명이 예. 그 용의자로 체포돼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나옵니다. 네, 13명이요. 가장 궁금하고 이게 왜 일어났는가 이게 그쵸. 가장 궁금하실 텐데 그렇죠. 누가 배후에 있는가. 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큰 혼선을 야기하는 게 이제 뚜렷한 의도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예. 다만 지금 수사된 결과, 그러니까 수사 진행 중이지만 예. 그 정보 나온 거에 따라서 보면. 네. 이슬람 단체로 지금 지금 이 방향 수사 방향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로컬 그러니까 현지인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스리랑카 무슬림이라는 얘기인데 네. 지금 중요한 게요. 이 공격 일주일 전에 인도 정보국에서 스리랑카 경찰청장에게 이 공격이 임박했다고 미리 알려줬다는 그런 문서가 있습니다. 이 문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게 이제 가짜 문서다. 이게 이제 조심해서 이거를 이제 공유하지 말아야 된다. 조심해서 공유해야 된다. 이런 이제 논란이 소셜미디어에 있었는데요. 지금 제가 보기 수사 방향이 그 문서가 가짜만은 아닌 쪽으로 그거를 상당히 이제 팩트로 조금 고려해서 수사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인도 정보국이 스리랑카에 이제 경고를 줬다고 했고
이게 스리랑카 경찰이 이 문서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기 전에 이미 네. 인도 언론이 이거를 보도를 했어요. 인도 아, 언론이 예. 이 공격자가 누구누구로 추정된다 이래서 이름까지, 이제 아. 이름이 무슬림 이름인데요. 예, 예. 이렇게 나와서 보면 인도 정보국이 스리랑카 일주일 전에 정보를 줬고 그리고 스리랑카 경찰이 이거를 이제 좀 뭐 게으르게 대응을 못했거나 안 한 상황으로 전제하더라도 네. 인도 언론이 이 용의자들에 대한 뭐 이름이라든가 이런 걸 먼저 보도를 해서 이게 인도 어떤 쪽과도 좀 연계가 있을 것을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덧붙이면 네. 이게 스리랑카 무슬림 커뮤니티가 예. 최근 연간 이 스리랑카의 이제 불교 극단주의 단체들의 공격도 받고 되게 이제 좀 괴롭힘을 많이 당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타밀 소수족도 있지만 그 무슬림 소수도 한 10% 조금 못되게 인구가 있는데 네. 굉장히 좀 소외받고 그런 층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들이 네. 왜 이런 기독교 시설이나 투어리즘을 공격했을까? 저는 그게 사실 개인적으로 지금 믿기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개연성이 별로 이렇게 신뢰가 안 갑니다. 지금까지 경찰 발표는 이제 그렇게 가고는 있는데요. 네. 지금 스리랑카 무슬림이 스리랑카 크리스천 시설을 공격할 이유가 제가 보기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만약에 이제 불교 시설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라면 논리적으로 이제 말은 이렇게 예. 맥락은 이제 왜 이들이 그 기독교 시설을 공격했는가 그것도 이제 부활절 아주 그렇죠. 큰 어떤 그런 셀러브레이션 기간인데 그렇죠, 그렇죠. 예. 저는 이게 논리적으로 지금 한번 연결이 잘 안 되고 이해. 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거듭 말씀드린 대로 이런 혼란들을 야기하는 게 이 공격한 배후 세력의 의도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경찰 수사가 세밀하게 더 진행이 되겠지만 그거에 예. 대한 정보를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서부르게 반대하는 예. 시대. 뭐 이런 이제 소셜미디어로 공유하는 거나 이런 거는 여전히 상당히 좀 자제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생각, 수사 방향이 잡혀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심스럽게 네네. 봐야 하고 조심해서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예, 감사합니다. 네네. 지금 인도에 계신데, 네네. 지금 인도는 총선 중이잖아요, 기자님. 네네네. 네,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4월 11일부터 이제 지금 하원 선거 시작이 됐고요. 네. 인도가 이제 워낙 큰 나라잖아요. 이제 네네. 7단계로 선거를 치러요. 이게 네. 무슨 말이냐면 네. 투표율이 7번 있어요. 네. 그래서 마지막 5월 19일까지 지금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네. 투표율이 이제 지정이 돼 있는데 인도의 총 29개 주가 다 대각각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주는 이제 어떤 날, 뭐, 4월 10일에 다 이미 투표를 했고, 뭐, 어떤 주는 이제 델리 같은 경우는 5월 10일로 예정이 돼 있고, 뭐, 이런 상황이고요. 지금 델리 같은 경우, 제가 있는 델리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투표일이 뭐, 아주 임박해서가 아닌 것 같은데, 별로 이렇게 선거 분위기가 그닥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7번에, 그러니까 29개의 선거구를 7번에 나눠서 네. 돌아가면서 친다, 이 말씀이신 거죠? 거의 이제 그런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조금 복잡한 게요. 네. 인구가 많고 선거구 많은 지역이 있잖아요. 네, 그런 네, 경우는 네. 투표 절차가 더 필요하잖아요. 아, 네. 그런 데가 이제 북부 비하루주, 네. 그다음에 우타프라데시주 이런 데는 지금 7번의 그 투표일 모두 투표를 해요. 네, 7번 그러니까 다 한다는 있고,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네. 이제 델리 같은 경우는 그중 하루 하는 날이고 하루만. 이런 식으로 조금 합니다. 네네. 인도를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라고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투표 규모가 네네. 저희는 하루면 되잖아요, 선생님. 장난이 그렇죠.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장난이 아닌데요. 네네. 정말 이 규모를 보면 이 나라 정말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는 맞는 것 같고요. 네. 뭐 이제 물론 이제 어떤 민주주의냐 지대 문제로 이제 질문을 던진다면 민주주의의... 다른 판단이 서겠죠. 그렇죠. 근데 네. 제가 보기엔 분명히 제도로서는 정착이 잘 된 나라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자님 지금 인도 내 로힝야 난민들을 취재 중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선거랑도 연관이 있다고던데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지금 집권 중인 그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인도 국민당 네. BJP라고 알려져 있죠. 네. 이 BJP가 이제 힌두 민족주의 혹은 힌두 극단주의 정당인데요. 네. 이 정당이 불법 이주자 추방했다. 이거를 아예 그 8일 선거 공약 발표하면서 한 조항으로 넣었어요. 공약으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불법 이주자라는 게 로힝야 포함이 됩니다. 예, 예. 아, 그리고 이제 일부 방글라데시 국경에서 넘어온 이들까지 이제 총괄해서 이제 불법 이주자 추방해야 된다. 이 정치를 지금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로힝야를 콕 집어서 추방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말한 이제 정치세력이 다 이제 BJP, 정치세력이고 또 BJP 신영부, BJYM이라고 있는데 이런 조직들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지난해 9월에 인도 내무부 장관 라드낫 장관까지 나서서 이제 BJP 소속 장관인데요. 이 장관이 로힝야를 불법 이주민 이렇게 아예 호명을 했어요. 호명을 하고 각 주 정부에 그 주에 머무는 로힝야들의 개인 정보를 샅샅이 어떤 취합해라 이런 지시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이제 뭐 이 힌두 국가주의 정치 세력의 레토릭뿐만 아니라 이런 정책 그리고 이제 이들이 상당히 또 굉장히 폭력적이거든요. 이제 네. 폭력 행사에 주로 동원되는 조직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지금 로힝야 난민들이요. 지금 제가 이제 만나보고 가려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고 이번 선거 인도 총선이 이들에게 자신들에게 미칠 영향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두렵게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선거에 이용을 하려고 하는 거네요. 정확히. 네. 다 볼 수 있죠. 네, 네. 정말 들을 얘기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시간은 짧고 그래도 좋은 기회니까 네네. 몇 가지 더 여쭤볼게요. 기자님. 지금 인도 내 로힝야 난민들이 좀 두려워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난민 상황은 어떨까요?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숫자는 한 4만 명 거론되는데요. 네. 이거는 조금 약간 논쟁이 있습니다. 네. 4만이 좀 과장됐다 혹은 뭐 이제 뭐 이거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 이런 의견들이 있고요. 일단 유엔 난민기구에 등록한 인구는 한 1만 6천 명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2012년 네. 그때 이제 미얀마 수도 라카인주 폭력 사태 그때 당시에 이제 피난 그런 로힝야 5, 6천 명이 지금 인도로 많이 넘어있고요. 그리고 2017년 8월 25일 그 로힝야 대학살 시작된 거 이거 많이 보도가 돼서 잘 아실 건데요. 네, 맞아요. 이때 그 이때 지음으로 해서 그 이후로 이제 미얀마에서 인도로 넘어온 로힝야 인구는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제 방글라데시로 막 7, 80만 명 쏟아져 나왔잖아요. 아, 네. 그때 인도가 자국으로 들어올까 봐 이 국경 문을 아주 굳게 닫았어요. 아, 그래서 네. 국경 경계를 상당히 강화해서 이때 폭력 사태로 이제 인도로 넘어온 인구는 많이 없고 그전에 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가 워낙 땅이 넓다 보니까 지금 이제 4만이라는 숫자 이상으로 또 곳곳에 아주 조용하게 지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또 여기 현지에 그 로힝야 활동가들의 견해는 조금 다른데요. 이 4만이라는 숫자가 좀 과장된 거다. 네. 이 숫자를 좀 과장함으로써 이 인도 정부가 마치 로힝야가 많이 넘어오고 뭐 문제가 큰 것처럼 좀 선동한다. 이런 의견을 또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정확한 숫자를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지금 난민 캠프 취재 중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난민 캠프 상황은 네네. 어떨까요? 예, 지금 인도 곳곳에는 이제 로힝야 난민 캠프가 있는데요. 델리 외곽 지역에 한 네 곳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델리에서 약간 북쪽으로 해서 차로 한 3시간 달리면 닿는 하리아나주라고 있어요. 네. 여기 한 캠프가 5개 있고요. 네. 또 이제 북부 잠무 지역에도 있고 뭐 중부 자이푸르 있고 그래서 이제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취재한 이제 델리 하리아나 주 중심으로 보면서 예. 뭐 지내는 환경은 굉장히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여러 네. 그리고 이제 집들을 보면 이제 동원 가능한 모든 자재들 뭐 나무라든가 뭐 밭색 이런 뭐 천 이런 모든 거를 가능해서 이제 집이라고 하기 좀 민망한 이런 것들이 지어서 살고 예.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캠프 안에 물 펌프 시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펌프에서 공용으로 쓰고 있고요. 그래서 위생 문제는 델리 캠프 쪽이 훨씬 더 좀 열악해 보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네. 그리고 이제 정기적인 NGO 도움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로힝야 남성들이 일하는 경우 간혹 있는데요. 네. 이 경우에도 하루에 한 400루피, 이게 한 6,500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6,500원씩 받고 그 정도, 일하고 있는 거군요. 네네, 네. 일당으로요. 네. 근데 그 일도 많이 없고. 그러니까 못할 때도 많고 또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 다 많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경제활동을 제한적으로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될 텐데 네. 그러니까 인도 공공병원에서 이제 치료가 가능하긴 해요. 가능한데 네. 이제
치료를 이제 급한 치료는 받았지만 이후 이제 꾸준히 치료가 필요한 경우 못 받은 경우도 좀 볼 수 있었고요. 제가 네. 이제 방문한 델리 한 캠프에서 보면 두 살 된 아이가 이제 뜨거운 물에 팔을 심하게 됐어요. 네. 팔을 잘 못 펴는데 뭐 응급 치료를 받고 그 다음에는 전혀 치료를 못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의 이제 로힌자 상황 이런 걸 좀 상징적으로 보여줬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뭐 NGO들의 도움도 없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거기다 위생이나 또 뭐 의료 같은 게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캠프 방화 사건도 있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맞습니다. 이게 제가 앞서 이제 그 힌두 여기 선거와도 연결이 돼 있고 또 이제 안티 로힝야, 뭐 안티 무슬림 이런 걸 이제 적극적으로 이용한 정치인들 있다는 거 얘기 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폭력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첫 방화가 이미 2017년 4월에 있었어요. 그때 이제 잠무 지역이라고 북부 이제 카슈미르 바로 아래 지역 그 잠무 에서 그 로힝자 캠프 방화가 있었고요. 그 방화가 있고 굉장히 이제 추방 압력 이런 게 있으면서 로힝자들이 한 1,300명 정도가 주로 이제 잠무 지역에서 지금 방글라데시로 올해 초에 또 이제 피신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피신을 다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방화가 작년 15일 이맘때 있었고요. 그건 이제 델리의 마담푸르라는 캠프에서 있었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는데 한 250가구 정도가 다 잃었고요. 그날 있는 게 다 잃었고요. 집도 재산 다 잃었고요. 그리고 지난해 또 이제 그 두 번째 방화 이후 한 달 조금 지난 우리 27일 이제 하리아나 지역 캠프에서 또 방화가 있었어요. 세 차례네요. 네네네 차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들으시는 대로 이런 이제 추방 압력에 뭐 이런 방화 사건에 또 인도 주류 정치가 이제 선거에서 이 안티 로힝야, 안티 무슬림 이 정치를 자꾸 이제 선동적으로 하니까 로힝야들 지금 너무너무 두려움에 떨고 있고요. 지금 제가 이제 인터뷰한 어떤 한 캠프의 이제 캠프 리더 남성의 사례를 보면요. 이분이 인도에 온 지 25년 됐다고 해요. 근데 이제 과거에는 인도에서 그냥 사실 고달프긴 해도 이렇게 뭔가 신변의 위협이라든가 공격받을 두려움이라든가 추방당할 두려움 이런 거는 좀 그렇게 많진 않다고 해요. 근데 인도 지금 현재 모디 정권이 2014년에 이제 정권을 잡은 이후로 그 두려움이 구체적으로 이제 증가됐고 그리고 지금 이제 방화 사건이라든가 이런 이제 추방 구체적으로 추방 압력이 나오고 또 이제 내무부 장관까지 나서서 로힝야는 불법 이주자다 이렇게 이제 선동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 상황에서 매일매일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고요. 실제로 최근에 로힝야 캠프로 경찰들이 수시로 들이닥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고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들이 로힝야 지금 너무너무 심리적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네. 지금 보니까 들으니까 정말 저도 거기서 살았으면 못 살았을 것 같을 정도로 지금 온갖 신변의 위협을 다 겪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인도 정부가 강제 추방을 지금 몇 차례 한 거죠? 예, 지금까지 총 3차례 추방했습니다. 네. 지난해 10월 3일 7명 추방한 게 이제 시작이었고요. 네. 올해 1월 3일 그리고 지난 3월 28일 지난달이죠. 각각 5명, 이게 한 가족이고요. 3명 이렇게 추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방 인구 자체 아직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이제 선거 결과 뭐 이거에 따라서 지금 이 추방 문제가 어떻게 또 폭발적으로 악화될지 지금 알기 좀 어렵고요. 그리고 지금 국경지대에서 여전히 로힝야들이 넘어와요. 계속 이제 피난을 해야 되는 건데 국경지대에서 체포되는 사례도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이미 작년에 230명이 이제 체포가 됐어요. 또 인도의 동북부 지역 아싸주라든가 마니푸르 그런 지역에서 이제 그 로힝야들이 이제 그쪽으로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서 체포가 많이 벌어지고요. 그리고 유엔 등록 난민 카드가 있어도 체포가 됩니다. 그런 사례가 올해 1월 26일 그 트리플라에서 31명이 체포됐는데 그 중에 27명이 그 유엔 난민이었고요. 그중 16명은 어린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제 추방되는 경우는 이제 주로 그 이미그레이션 그러니까 인성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우선 추방 대상이 되는데요. 지금 국경에서 계속 체포를 하고 그들을 감옥소에 가두고
또 이제 임박 강제 추방이 좀 임박한 상황. 네. 계속 순환이 되는 걸로 보입니다. 네, 기자님 너무 이런저런 일로 스리랑카 사건도 그렇고 로힝야 사건도 그렇고 계시는데 너무 마음이 무거우실 것 같아요. 네, 무겁죠. 네, 인도에서 이우경 기자님 귀한 소식 전해 주셨습니다. 기자님 감사드리고요. 다음 달에 또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참여연대가 제작하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 사이다와 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매주 목요일에 번갈아 찾아갑니다. 정부 지원금 없이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참여연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참여연대를 검색하시거나 참여연대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723-4251, 02-723-4251입니다. 네, 우리가 사랑한 아시아,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활동가들이 생각하는 다양한 아시아의 모습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도라에몽과 티라노 엄마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도라에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티라노 엄마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우리가 사랑한 아시아 두 번째 시간인데요. 무슨 이야기를 나눌까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생각한 게 두 분은 아시아 영화 좋아하시나요? 네, 좋아합니다. 네, 기억에 남는 아시아 영화 한번 얘기해 봐주세요. 티라노 어머님 먼저 얘기하세요. 먼저 얘기하세요. 네. 아, 제가 최근에 사실 애 때문에 만화 영화 위주로 보다 보니까 네, 주로 공룡 영화를 보시느라고. 네, 아시아, 그렇죠. 아시아에서 공룡 영화를 안 만드니까요. 네. 그래서 기억에 남는 게 지금 막 생각하려는 건 없고요. 나는 건 없고 그냥 오갱끼 데스까. 어머, 그 영화 제목이 있었네요. 뭐였죠? 러브레터. 아, 네. 네. 그런 게 있었네요. 네, 도라에몽님은요? 아, 제가 그래서 아시아 영화를 뭐 좋아하는 게 뭐가 있을까 뭐 생각을 해보다가 제가 아시아 영화 중에 이란 영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란 영화가 특유의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고 좀 페르시아어 대사를 듣는 게 너무 그 소리가 너무 예뻐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도 못해본 이야기네요. 그 말이 너무 예뻐서 보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뭐 이란 영화 중에 뭐 재밌는 걸 뭐 소개시켜드릴 만한 게 있을까 뭐 생각을 하다가 뭐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이런 아빠스 키로스타미 이런 감독들은 다 이제 예전에 유명했던 또 한국 사람들도 많이 보고 좋아했던 영화들도 있고 그 자파르파니라고 이란 정부에 의해서 20년 동안 영화 연출을 금지당한 감독이 있어요. 이란 정부를 좀 비판하는 그런 뭐 시위에도 참여하고 그런 것들을 했다가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가택 연금이 된 상태에서 만든 이제 몰래 연출한 영화들이 있어요. 이것은 영화가 아니다라는 영화는 자기가 이제 집 안에서 자기 혼자 막 뭐 이런 여러 가지 막 연출도 해보고 뭐 친구랑 통화도 하고 집 안에 이제 갇혀가지고 네 만든 그런 영화가 있는데 그것도 되게 재미있게 봤었고 이것은 영화가 아니다라는 네 영화인데 이제 그 감독을 지지하는 그런 차원에서 막 각국 막 이제 영화제들에서 그 영화를 막 초청을 하고 막 상도 주고 막 이런 것들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택시라는 영화를 이제 감독이 만들었는데 그 영화는 자기가 이제 택시 운전사가 돼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태우고 이란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란 뭐 정부가 뭐 사형을 시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지? 사람들이랑 싸우기도 하고 막 얘기도 듣고 막 이런 영화를 이제 연출해서 몰래 이제 카메라를 이렇게 달고 이렇게 촬영하는 것처럼 해서 만든 영화가 있는데 사실은 페이크 다큐멘터리예요. 다 가짜였어요? 그것도 이제 짜여진 영화였다는 이제 거구나. 몰래 이제 연출을 해서 만들었는데 이 영화들이 되게 이 감독의 영화들이 최근에도 하나 나왔는데 작년에 나온 건 제가 못 봤고 재미
재미도 있고 이제 보시면 약간 그 상황도 되게 저희한테 새롭고 그리고 이제 대사도 너무 예쁘고 이래서 네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은 영화가 아니다. 그 다음에 네. 택시를 네. 감독하신 감독 이름이 뭐라고요? 저희 청취자님들 한번 찾아보셔서 보실 수 있게요. 네. 자파르 파나이라는 감독, 이란 감독이고요. 또 네. 여러 가지 여러 영화들이 많으니까 좀 보시면 이렇게 쭉 보시면 아, 이 감독이 정말 이제 사람이나 삶을 사랑하는 감독이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꼭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이름은 어려워요. 네. 네, 저는 뭐 아시아 영화 옛날에는 많이 봤었는데 최근에는 아시아 영화를 볼 기회가 별로 없더라고요. 워낙에 상영관에서도 짧게 짧게 상영을 하는 편이라서 잘 못 보고 있었다가 가버나움, 작년에 만들어졌지만 우리나라에는 올해 초에 개봉이 된 영화고요. 레바논의 시리아 난민 소년인 자인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예요. 특히 또 레바논의 여성 감독님이 만드신 영화인데요. 두 분께 제가 미리 보시고 오라고 준비를 요청을 드렸었어요. 근데 저희 도라에몽님 지금 결혼 준비하시느라고 이게 결혼이 몇 주 남았죠? 한 3주 남았나요? 네, 그 네, 3주 남아서 주말마다 인사 다녀야 돼서 못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티라노 어머님한테 먼저 여쭤볼게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영화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어제 네, 애들 재우고 남편이랑 둘이 오붓하게 네, 봤습니다. 네, 너무 많이 울었고요. 저는 그 주인공 자인의 이렇게 초점 없는 눈하고 앙상하게 마른 몸 그리고 영화의 배경이 되는 지역의 이렇게 암울함 그리고 그 영화에서 뭐 매매혼이나 마약, 아동노동, 착취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보는 내내 마음이 너무 힘들었고 또 자인이 처한 상황들이나 아니면 자인이 감당해야 하는 일들이 정말 지옥 같았어요. 제가 네. 느끼기에는. 그리고 맞아요. 특히 저는 티라노를 키우는 입장에서 그 주인공 중에 한 명인 라일이 나오거든요. 네. 라일이 아들 요나스를 생각하면서 이디오피아 난민이라고 하죠. 네. 예. 헤어지게 요나스 아들하고 헤어진 다음에 그 감옥 안에서 막 울면서 젖을 짜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때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네. 역시 엄마여서 조금 다른가 봐요. 근데 저는 첫 장면부터 나를 낳아준 부모를 고발하겠다. 네. 그 소송을 했다. 이런 장면이 제일 많이 기억에 남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애를 요나스를 자기가 어떻게 떠맡게 되어서 걔를 지키려고 그렇게 돌아다녔잖아요. 어떻게든 네. 먹이려고 막 돌아다니면서 그 깡통 그 그릇에다가 데리고 다니면서 했는 모습이 자기 부모들은 자기를 하나도 신경을 안 써서 얘는 자인은 사실 나이도 모르고 출생 신고도 안 돼 있잖아요. 그런 상태인데 자기는 어떻게든 자기가 낳지도 않은 아이지만 그 아이를 돌보려고 하는 모습이 뭐랄까 되게 모순적이면서 두 장면이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진짜로 아시아에 관심이 좀 있으신 분이라면 가버나움이란 영화를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서 사실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는 시리아 난민, 이디오피아 난민 문제잖아요. 시리아 지금 레바논에 있는 시리아 난민들 상황이 어떤지 저희 도라에몽님이 영화를 못 본 잘못을 상의하시려고 조사를 좀 해오셨다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뭐 레바논을 비롯해서 되게 여러 이제 레바논에 제일 많이 이제 시리아 민분들이 살고 있고 네, 여러 이제 국가에 이렇게 흩어져서 살고 있는데 지금 사실 시리아 전쟁이 이제 IS가 얼마 전에 이제 뭐 퇴치가 끝났다 뭐 이런 발표들이 있었지만 사실은 지금 계속 곳곳에서 정부군이랑 이제 남아있는 반군들이랑 전투가 계속 이어지고 맞아요. 있고 아직 안 끝났죠. 네네 공습도 계속되고 있고 이들립 지역이라고 그쪽에는 또 IS가 아닌 다른 반군 예전에 알카에다 쪽이었던 반군이 이제 다시 장악하고 있어서 정부군과의 공습이 아직 끝나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시리아 사실 내전이라기보다 이제는 사실 그냥 전쟁이 되어버린 지가 좀 오래된 것 같고 국제전 성격이 된 지 오래된 것 같고 처음에는 이제 민주화에 대한 그런 시위로 시작을 했지만 이제 각국이 이제 군사적 개입이 러시아, 그렇죠. 미국, 이란, 터키 이렇게 군사적인 개입이 계속 이뤄지고 그다음에 이런 그 무차별적인 민간에 대한 공습이나 이런 게 이뤄지면서 사실은 이제는 국제전 성격이 되어버린 것 같고 이 난민 통계는 사실 너무
이제 말하기도 되게 어려울 정도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숫자의 사람들이 고통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 인권관측소라고 시리아 전쟁 상황을 계속 이제 네. 모니터해서 꾸준히 올리고 있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영국인가 어디에 이제 사무실을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쟁 기간 동안 아, 지금 50만 명이 넘게 사망했다. 근데 이제 공식적인 어떤 통계는 사실 내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제사 UN이나 국제사회도 그리고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이제 국내외 국내 난민이 이제 자기 국내에서 집을 잃고 이제 떠도는 사람들 그리고 국외로 이제 레바논 같은 곳으로 나가는 사람들을 쳐서 절반 이상이 네, 국내 난민이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바논이 지금 그 전 세계에서 국민 1인당 가장 많은 시리아 난민을 이제 받아들인 국가인데요. 지금 최근에 이제 시리아 난민들이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거기서도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일할 수 있는 분야가 되게 제한이 되어 있어서 이제 뭐 취직을 하고 이제 돈을 벌고 싶어도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고 그래서 난민 지원금으로 레바논 정부가 이제 UNHCR로부터 이렇게 꾸준히 지원금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경제적 부담이 너무 커서 이제 이 더 이상 이제 난민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레바논 정부도 이야기한 지가 꽤 된 상황이고 네. 그래서 시리아 난민들의 76% 이상 거의 80% 정도는 지금 빈곤층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그리고 난민의 대다수가 거의 대부분이 빚을 지고 있는데 그 뭐 액수가 1인당 평균 91만 원으로 뭐 나와 있다 이런 통계들도 있습니다. 그 현지 물가나 여러 가지를 따지면 어쨌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전쟁이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난민 생활도 오래되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오는 어려움들이 굉장히 크다고 네,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아시아팟에서도 그 지금 제가 회차는 생각이 나지 않는데요. 압둘 와합 씨를 모시고 네, 저희가 시리아 상황을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네, 그때 네. 와합 씨가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뭐가 제일 그립냐라고 했을 때 친구들하고 그 강가에서 네, 네, 이렇게 차 마시면서 풍경을 바라보던 장면을 다시 한번 나도 만나고 싶다라고 했었던 부분이 지금 다시 떠오르네요. 그 이 영화 가버나움은 레바논 여성 감독인 나딘 라바키 감독이 했고요. 이 감독이 왜 이 영화를 만들게 됐냐면 자기가 이제 레바논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시리아 난민. 근데 시리아 난민 이야기뿐만이 아니죠. 다른 난민들도 있잖아요. 그 난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 사람들은 되게 비참해 보이는데 아무것도 나아지는 게 없어서 자기가 너무 화가 나서 이 영화를 만들게 됐다고 해요. 근데 너무 괴로웠대요. 자기가 거기서 있는 동안에는 난민들 이야기를 계속 듣고 상황이 안 좋은 걸 보다가 집에 딱 가면 자기는 너무 따뜻한 데서 좋은 데서 자게 돼서 한 4년 정도 준비하고 영화를 찍었다고 하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다는 인터뷰가 제가 기억이 나요. 이 영화는 출연자들이 거의 전문 배우가 아니에요. 자인 또한 실제 시리아 난민이었고요. 그리고 베이루트 시민들이 같이 참여를 했던 영화입니다. 또 제가 찾아본 걸로는 제목이 가버나움이잖아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곳인데 갈릴리 북쪽에 위치한 환락하고 부패로 가득 찬 근데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고 교만함이 팽배한 혼돈의 성읍이라는 이름이 있대요. 그래서 예수랑 제자들이 가서 이적도 많이 행하고 전도도 많이 했지만 변화가 되지 않아서 멸망을 예언했고 실제로 6세기경에 멸망해서 폐허가 된 곳이라고 합니다. 이게 또 프랑스 말로는 영화 제목이 카파나움이라고 읽어야 되나요? 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잡동사니를 넣어두는 곳, 뒤죽박죽 엉망진창인 상태, 뭐 이런 얘기라고 합니다. 이런 제목을 알고 보시면 더 좋다고 하니까요. 아직 못 보신 분 있으시면 꼭 한번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아시아픽 이번 달에 저희 국제연대위원회 활동가들이 주목한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지난해에는 라오스댐 사고 관련해서 짚어주셨는데 티라노 엄마 이번에는 뭘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1부에서 이유경 기자님께서 인도 정부의 로힝야 추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맞습니다. 주셨는데요. 네, 저희 참여연대도 이달에 아시아픽으로 로힝야 문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저희 참여연대 비롯해서 로힝야와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 모임이라는 네트워크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난해 학살 1주기마저 추모행사도 같이 했었고 미얀마 정부 규탄하는 시위도 같이 했었고 뭐 강제 송환이나
관련해서 입장을 내거나 서한도 보내고 했었는데요. 네. 이번에 저희가 한국 정부에 공개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사실 늘 궁금했는데요. 예, 유엔과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로힝야 학살에 대해서 미얀마 정부 책임을 촉구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도대체 어떤 입장일까? 뭘 하냐? 네. 맞습니다. 특히 지난 2월에 주 미얀마 한국 대사가 라카인주 투자 박람회에 참석해서 이 지역에 대한 투자를 독려한 바가 있습니다. 이 대사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도 했었는데요. 라카인주가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을 직접 와서 볼 수 있도록 기업들에게 영감을 주고 싶다. 네. 이런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었습니다. 현재 미얀마 정부는 라카인주 학살 현장 방문조차 불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네, 무슨 투자를 그렇습니다. 영감을 그래서, 받아요 가서. 네. 그래서 로힝야들이 거주했던 마을들을 밀어버리고 보안군이나 다른 지역 불교도들이 거주할 수 있게 새로운 주택들을 막 짓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 거기다 투자하라는 거예요? 그 같은 지역이죠. 네. 그래서 진짜. 라카인 지역에서 발생한 제노사이드에 대한 조사나 증거 보존 등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채 국가 주도로 증거 인멸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전반적으로 이제 보이콧 미얀마 캠페인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를테면 이런 거네요. 저희가 5.18 학살이 있었는데 광주에다가 광주 학살된 거는 조사 하나도 안 하고 정부가 미국 사람들 데려다가 여기다 이제 투자를 하세요. 막 이런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네, 비슷한 거죠. 네, 그래서 몹쓸 짓이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공개 질의서를 보냈고, 네, 얼마 전에 회신을 받았습니다. 뭐라든가요? 네, 회신 뭐 상황은 뭐 로힝야 난민과 귀환에 대해서. 전혀 지금 진척이 없는 상황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 근데 뭐 유엔 총회나 인권 이사회 차원에서 채택된 모든 미얀마 인권 결의에 대해서 우리 정부 찬성해 오고 있다. 그리고 방글라데시나 미얀마 소재 국제 기구들을 통해서 인도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도 뭐 지원 계속해 갈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저희가 제일 궁금해했던 부분 라카인 지역의 투자 독려 관련해서는 라카인주의 경제 성장이 이 지역의 빈곤 문제와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기업들에게 책임 투자를 독려하고 있다 정도의 답변만 보내왔습니다. 책임 투자는 뭘 책임져요? 글쎄요. 정부 설명에 따르면 투자 결정에 있어서 환경이나 사회, 기업 지배 구조 요소 등을 포함해서 고려해서 투자 행위를 한다 이런 얘기라는데 사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정부가 책임 투자를 어떻게 독려하고 있는지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아마 저희도 추가적인 질의를 보내거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책임 투자라는 말이 되게 저희가 ODA나 이런 거 할 때도 그런 걸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데 기업들한테 그냥 책임 투자를 독려한다는 게 어떤 힘을 가질 수 있는지 저는 참 궁금하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런 관련해서도 모니터링 하시고 질의도 계속 진행하실 예정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작하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사이다와 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매주 목요일에 번갈아 찾아갑니다. 정부 지원금 없이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참여연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참여연대를 검색하시거나 참여연대로 전화주세요. 전화번호는 02723-4251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릴 우리가 사랑한 아시아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달에도 또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시아 팟에서 다뤘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의견들이 있으시면요. pspdint, pspdorg로 저희 메일을 주시거나요. 너무 쉽게 팟빵에 그냥 댓글 남겨주셔도 됩니다. 그럼 저희 다음 달에도 또 만날게요. 그럼 또 아시아!